빌보서 2장 5절 말씀, 너의 아내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지난주에 예수의 마음 품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생 동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예수의 마음 품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8절 말씀이죠.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두려워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철학이 초등학문이야? 세상에서는 철학이 뭐예요? 최고 학문이요. 그런데 성경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에서 뭡니까? 세상 지식은 최고지만 영적 사실은, 영적 사실을 깨닫는 그 지식은 철학은 초등학문. 그거보다 못해요. 철학이. 철학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천사를 모르고, 사탄을 모르고, 인간 영혼을 알 수 없어요. 그죠? 또, 인간의 시작과 문제와 결과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 철학이.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때요? 철학을 모르는 우리도 뭘 알아요?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눈을 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인간의 시작과 문제와 결과, 이거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천사, 사탄, 인간을, 영혼, 이거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철학을 따라가면 실패하고 인생을 망하게 돼요. 철학은 뭡니까? 철학은 깊이 사고하는 게 철학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없이 깊이 사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철학자 니체가 아니에요, 니체. 이 니체라는 사람은 원래는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그 집안이 이제 그런 집안인데 아버지가 니체 다섯 살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버지 없이 그 환경이 좀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요 뭐냐 신자가 되지 않고 불신자가 돼버렸어. 아주 완전한 불신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공부를 하고 나서 기독교를 가장 비판하는 그런 철학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의 한 말이 뭐냐 신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10년 동안 정신병자로서 정신병을 앓다가 정신병으로 죽었어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위치가 누가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의 위치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가장이 영적인 가장이 되어져서 신앙으로 자녀들을 딱 세워줄 수 있는 게 이 가장이요. 근데 이 가장이 무너지면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의 말이죠. 대들보다 대들보. 이 가장의 집이 대들보요. 대들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영적 가장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튼간에 알고. 여하튼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영적 사실을 알게 해주는 최고 지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더 확실히 깨닫게 되시고 인생길에서 세상 지식 사람만 따라가지 마시고 실패해요. 세상 지식 따라가고 사람만 따라가면 실패가 돼 있어요. 변함이 없는 최고 지식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만 오직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또 우리 레멘트들도 그런 레멘트 될 수가 있어요. 레멘트 일곱 명 같은 그런 그런 인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은 바오사대의 과거 모습을 볼 수 있고 바오사대의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오사대의 과거 모습이 이제 보면은 4절부터 있죠.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정통 말하자면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정통.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 너무 자랑스러운 유대인입니다. 너무. 더군다나 이 바울사도는 율법으로 아주 최고의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둔 사람. 그리고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 일이 뭡니까?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할 때 얼마나 앞장서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 자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오사도의 이 과거였죠. 근데 바꿔줬어요. 새롭게. 완전히 180도로. 그거는 이제 바오사도의 현재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14절의 말씀이요. 9절에 보니까, 그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의로워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지느냐 발버둥 치고 고민하고 했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으로 많이 의로워질 수 있구나. 그렇죠? 예,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율법으로 아무래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졌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게 됐어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겠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담대하게 유대인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아니고 유대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말한 사람이 바오사도입니다. 완전히 180도를 바꿔줬죠. 그리고 8절에 그랬죠.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지혜로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이게 엄청난 비밀을 알았어요.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데 옛날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전부 그리스도를 아는데 장애물이 되었어요. 걸림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걸 아주 그냥 똑같이 더럽게 여기 이거 버린다 그랬어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다.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또 12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든 예수님께 완전히 꽉 잡혀버렸어. 도망갈 수가 없어. 바울사도는 완전히 잡혔어. 이 잡힌 내가 이제 잡으러 가야 돼. 예수님을 잡아야 돼. 다시 뭡니까? 예수님 닮은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썼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 닮아서 삶이 됐었냐.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께서 닮은 것 같이 너희들 나를 닮으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죠. 자,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라 하노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를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죠? 부활하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렇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영원히 지금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요.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확실해요. 자기도 이 부활의 소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고난 이후에 부활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이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힘썼습니다. 했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요? 피하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그랬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완전하게 된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완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해. 그래서 하늘나라 저 들어가기 위해서 저 하늘나라 포트를 하면서 이 땅에서 나의 달려갈 길 저 하늘에 주신 그 이 면류관을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바울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또 얘기했어요. 4장 7절 8절에 보면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거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향해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면서 이 바울사도는 좌우로 보지 않았어요. 뒤도 안 바라봤어요. 어디 하나님, 어디 하나님 나라, 어디 그것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승리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고 그 영광 중에 있을 겁니다. 자, 이 바울사도가 그렇게 과거하고 현재하고 너무 180도로 바꿔졌어요. 응?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꿔졌냐? 바울사도를 그렇게 변화시킨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바울은 그렇게 바꿔질 수가 없어. 그 바울의 아주 강직한 그 성격은 예수님 안 만났으면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신앙생활 하면 너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것을 체험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앙에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위기 때 신앙을 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편안하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어떤 위험이 올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담대하게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는 이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죠? 예, 9절에 그랬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다. 이 엄청난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걸 깨닫는다는 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 뭡니까? 8절에 다시 보면은 그랬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 그전에는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아니요,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예요. 최고 지식이요.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180도로 바꿔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방울사도가 이 구원의 엄청난 이 비밀, 또 그리스도의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느냐? 깊은 기도 속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먼저 어디로 갔다 했죠?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저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갈라디아 2장 7절을 보니까 아라비아 가서 뭐 있습니까? 깊은 기도. 말씀을 들고 깊은 기도 속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한 분이 성령님이요. 그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 지식의 영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사도도, 그랬죠? 요한일서,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보면은, 그래서 2장 27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암송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아라비아에서 깊은 기도 속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놀라우신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엄청난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깊은 기도 여러분들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한번 점검해봐요. 나를 한번 좀 내게 대해서 질문해봐요. 내 자신에게. 그렇죠? 나의 믿음은 어떤가? 그래서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빌립보서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성육신, 이걸 분명히 믿느냐 이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다, 이거 분명히 믿어야 돼요. 반쪽 하나님, 반쪽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오, 그러면서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에 죽음을 죽으셨고, 장사 지날 때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확실하게 믿어줘야 돼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실을.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이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사도가 그런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뭐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인가?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세상 지식.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세상 지식이 들어가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지금 이 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다.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를 확실하게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조주다. 확실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 안에 지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믿, 우리 레멘트들이 안 믿어요. 미안하지만 안 믿고 뭐만 믿어요? 학교에서는 과학, 지식, 수학 이것만 믿어. 눈에 보이거든, 실제 느껴지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 안 느껴져.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다 너무 중요한, 중요하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남자들 우선순위를 뭐 하느냐, 어른이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지 자녀들도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른이 안 되는데 자녀들이 된다. 이거 기적이요. 기적. 혹시 우리 남녀들에 그런 기적을 가지고 있는 남녀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어른이 제대로 되지 애들도 제대로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최고예요. 최고 지식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요? 나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가?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는 표현하는 게 몰라요. 자, 북한 그 고생하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믿음을 지킵니까? 이 부활을 가지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끝까지 그런 세력과 싸워서 죽어도 이거 안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편하니까 모르지 내가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래서 믿음을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나가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사도가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속에서 감사할 때, 그런 속에서 기뻐했어요. 왜? 이게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고자 힘쓰는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금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와, 내가. 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셔야 돼요.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냐? 바울사도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뭐였어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나를 닮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래서 소금이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한 가지요.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은 뭐예요? 지혜의 영, 진리의 영, 능력의 영이요. 기도할 때 그런 성령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성령님이 가르쳐주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될대요. 지금 너무 여러분 이 나라를 보시고 한국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대요. 기도 잠자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런 체험을 하게 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최고 지식 하나님 말씀 오직 진리 붙들고 여기 여러분들이 바울 같은 인물이 되시란 말이에요. 바울이 어땠습니까? 그래서
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죠? 세상을 바꿨어요. 그 흑암의 세력을 복음의 세상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께 성도 모든 분들이 흑암의 이 휴스턴을, 복음의 휴스턴을 바꾸는,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 역사에 일으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축복 넘치는 우리 휴스턴들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에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이 진리의 빔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붙들고 그리스도로 모든 삶을 살아가며 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라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세상을 바꾸는 휴스턴들께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 외와 생업과 직장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